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건든 것들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Molly and Locks. 한번 더 들어볼게요. Molly and Locks. 오케이. 그래서 어는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오가 되고 있죠. Y는 E 합쳐서 Molly. 그 다음에 오는 아가 되고 있죠. X는 크스. 그래서 합쳐서 락스. 락스가 되겠죠. 락스. Molly and Locks. Molly and Locks. 뭐라고요? Molly Molly and Lock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Molly and Locks. Locks. Molly and Locks. Locks. 오케이. 가볼까요? 자, 이런 녀석들 어떤 소리 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Molly is a monkey. 오케이, Molly is a monkey. Molly is a monkey. 오케이, 무슨 뜻이죠? Molly가 원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랑 똑같죠. O, Y는 E. 그래서 합쳐서 Molly. 그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는 K, O가 되고 있죠. N, K는 그렇죠. 응크가 되고 있죠. EY는 E. 그래서 합쳐서 Monkey. 아이고. Molly is a monkey. Molly is a monkey. Monkey.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Molly is a monkey. Molly is a monkey. 오케이. 한별이 왜 미리미리 근데 수업 준비를 안 해놔요? 수업하기 전에? 응? 자꾸 까먹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녀석들 어떤 소리 나는지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She eats nuts. She eats nuts. 뭔 소리죠? 그녀는 그렇죠. She가 eat 한다. 무엇을? nuts를. 그래서 EA는 EA가 E나 A가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E가 됐고요. TS는 to. 여기도 TS, to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U는 그렇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였더라? She eats nuts. She eats nuts. Okay, 뭐였더라? She eats nuts. 그렇죠. She eats nuts. She eats nuts. She eats nuts. Okay, 계속해서 뭐 얘가 어떤 소리 나는지 볼 거예요, 얘랑. Okay, 읽어볼까요? Okay, red nuts and brown nuts. Red nuts Okay,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다. 그래서 이는 에, OW는 아우.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합쳐서 red. 그래서 얘는 합쳐서 뭐가 된다?
브라운, 그렇죠. Red nuts and brown nuts. Red nuts and brown nuts. 오케이, 뭐였더라? Okay, 오, 한별 이렇게 잘하네. Red nuts and brown nuts. Okay,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Green nuts and그렇지, little, little little nut. nuts. Big nuts and big, big nuts and little nut. Big nuts and little nuts. Okay, little인데 힘 빼고 읽으면 little로 들려요. little 또는 little 상관없어요. Big nuts and little nuts. Okay, 무슨 뜻이죠? 그렇죠. 큰 땅콩과 작은 땅콩들. little 할때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고요. 여기에 이 부분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트 하고 에리 내는 어 이는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리틀이 되고 있네요. 오케이. 뭐였더라? Big nuts and그렇죠. big nuts and little nuts. little nuts. 오케이. 오, 문장 열심히 했는 거 알겠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말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소리 나는지 이런 것들.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자, 일단 읽고 뜻. with. 그렇지, with. 혀를 살짝 물고 스 소리 내면 됩니다. with. with 그렇죠. 무슨 소리, 무슨 뜻이죠? 어머와 함께 그렇죠. 뭐뭐 함께, 뭐뭐를 가지고서. 그러면 아이는? 그렇죠. 이거 W가 무슨 소리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V가 됐는데 V. TH는 혀를 살짝 물고. 그렇죠. 스. 그래서 합쳐서 with.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Family. 뜻은 가족. A는 애. I는 E, Y는 E,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Family.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리는 뭐가 된 거고? Fair. 얘는 Me. 여기까지 하면 Bill 됐네, Bill. 여기까지 합치니까 Milly가 됐고요, Family. 네, 가족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그렇죠. read 뭐라고요? read 뜻 기억나요? 뜻이 기억나네. 나야 된다 이제 한별아. read 뜻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자, 이 애는 무슨 소리? 그렇죠. E나 E 중에 E가 됐죠. 그리고 read의 뜻은 이렇게 많이 쓰여요. read a book. 이렇게 쓰여요. read a book. read a book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read a book. a book이 책한 권이죠. 그러면 책을 read 한다. 그럼 read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읽다란 뜻이에요. 읽다란 하다시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한별이 이런 거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할줄 알아야 돼요. 3학년이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뜻은 뭐다? 읽고 뜻.
맞던 틀리던 읽기. 맞든 틀리든 읽기. 뭐라고 큰 소리로? 해먹. 해먹. 해먹 뜻은 A는 에, O는 어, CK는 그래서 얘가 해먹. 오케이. 자, 아직도 읽고 뜻을 연결하는 게좀 부족해요. 연습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지난 시간보단 잘했는데, 미리미리 공부 안 하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요일 날 봐요.